소니 알파 7R에 세로 그립을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그립이 결합되기 전에 이 칼자이즈 55mm 렌즈를 마운트했을 때 모습인데, 후드를 착용했을 때이 밑선과 그 바디의 밑선이 일치해서 카메라를 내려놓으면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바닥에 고정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모양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세로 그립을 장착하려면 먼저 배터리 커버를 분리해야 됩니다. 이쪽에 이 홈이 있어서 홈을 밀어서 커버 뚜껑을 제거하고, 세로 그립에 보면 이제 이 배터리 커버를 장착하는 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 커버를 이 홈에 보관하면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제거하고 세로 그립을 끼워 넣습니다. 베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흰색 라벨링이 붙어 있습니다. 정상 제품에는 붙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로 그립을 장착하고 나면 측면의 커버를 통해서 배터리 홀더를 꺼냅니다. 이 세로 그립은 배터리가 이렇게 두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버에 맞게 넣고 잠그면 이제 세로 그립이 고정이 됩니다. 알파 7R와 세로 그립은 굉장히 유격 없이 딱 들어맞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끝부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틸트를 되려면 이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딱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이런 마감의 라인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7R도 많은 버튼을 가지고 있지만, 세로 그립이 장착되면 전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 C1, 셔터, 후면 부의 AF, MF 버튼까지 조작이 가능하고, 이 전면부의 그립에 굴곡진 것처럼 후면부에도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도록 라인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5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터리를 두개 넣어도 카메라가 서 있지 못하지만, 35mm 렌즈를 마운트하면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